원 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픽스 추석 스페셜 진행을 맡은 김진애입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인데 아주 풍성하고 여유로운 그런 한가위만 같아라 이러면 좋을 텐데 2024년 이번 한가위는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헉헉대면서 쏟아지는 이 뉴스에서 잠깐 좀 벗어나서 조금은 조금 긴 호흡으로 지금의 상황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이 좀 살 길을 찾아보자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의 특집을 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게스트님께서는 특별하게 아주 넓은 통찰 그리고 깊은 통찰로 지금의 시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국민에 대한 힐링 이 부분에 대해서 통찰을 주실 분입니다. 김갑수 쌤이시고요. 사실은 저는 많은 분들이 김갑수 형님하고 김진애 형님하고 같은 자리에 있기를 많이들 바라셨는데 드디어 이번 추석에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이 형제 형님 둘 사이에서 아우 역할을 하실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깍두기 박진영입니다. 두 분 처음 뵙고 네네네. TBS 많이 뵙죠. 저는 네. 오늘 박진영 무용론을 얘기하게 됐어요. 네네네. 무용? 네, 박진영 무용론. 오, 이 무용인가요? 아니, 아니.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아, 소용없다. 네, 네. 오직 김갑수만 필요하다. 아니. 제가 그 챙겨서 보는 정말 몇 명 중에 하나가 이제 박진영 교수예요. 네. 왜냐하면 그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정세 분석이 있고 역사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 현재 벌어진 일들을 경험적 관계와 더불어서 이렇게 설명해내고 정말 얻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정부 들어서 돌아가는 하나하나가요. 그런 심오한 이론이 필요가 없어요. 날 것으로 빨가벗고 네. 그냥 벌어진 일 하나하나마다 그냥 동물적으로 직물적으로 그냥 우리가 반응하는 수밖에 없고 다들 한마디의 단어로 통합이 돼요. 글쎄 말이야. 이럴 수가. 아. 기가 막혀. 이게 뭐야. 기가 막혀. 그러다 보니까 박진영 같은 이론가가 이제 필요가 없는 상황이야. 아니 근데 저도 우리가 이제 같은 당에 있지만 오랫동안 저는 멀리서만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나 그 이론을 제가 굉장히 선망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제대로 좀 써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새 조금 무용론에 저도 좀 맞습니다. 나는 지금 역설적 얘기를 한 거지. 설마 박진영 무용론이 그 뜻이겠어요? 바로 이때 사실은 이런 이론이 필요한 것도 있고 사실은 지금이 여러 가지 통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매일매일이 너무나 뉴스가 이게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헉헉 쏟아지기 때문에 막 길을 잃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지금 이 시점 2024년 9월 이 추석에 윤석열 정권 2년 반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거의 우리 국민의 70%는 똑같은 상황 아닐까요? 무슨 일 안 벌어지나? 네. 꼭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고 과거의 체험을 빗대어서 생각해보면 일이 나도 크게 날 일이 뻥뻥뻥 터지는데 어쩌면 우리가 만성이 돼가는지 그냥 하다 보면
또 더 큰 다른 일, 더 큰 다른 일 속에 덮이면서 약간 그 소용돌이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느낌. 근데 그 요즘 트리거라는 말 많이 쓰는데 도대체 뭐가 도화선이 돼서 이 상황을 정리해 줄까? 대폭발이 일어날까? 그것만 쳐다보는 하루하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세요. 트리거가 사실 많았잖아요. 네. 많았는데 너무 많아서 지친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정말 이거 이런 생각은 드는 게 옛날 같으면 사실 이런 건이 하나가 생기면 보통 한 달 정도 가고 네. 이게 점점 점증이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희 뭐 한 일주일 전에는 계엄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한 닷새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김건희 공천 개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다음에는 뭐 기시다 총리 가지고 얘기해서 독도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게 일부러 고도의, 이렇게 터트리는 거 고도의 전략일까요? 집권 전략 두 개가 아니면 막 벌어지는 걸까요? 아니 근데 오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작가님이 많이 써주시기도 하셨지만 네네네네. 의식의 흐름대로 하겠다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지금 추석 밥상에서 저는 사실 이번 추석 보통 왜 추석 밥상에서 정치 얘기 잘 안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번 추석에서는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 근데 다들 얘기하는 게 마구마구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고도의 작전이다. 작전이 아니고요. 저기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부부의 의식의 흐름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니까 마구마구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네, 해석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노장청을 대동단결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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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긍정적 효과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심리 상태에 있을까요? 그 심리를 추정을 해보는데 이건 추정의 영역은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나름의 추정이에요. 그 많은 걸 그 경험주의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검사가 신분이 높아서요. 지금까지 밝혀진 과정에 의해서 보면 윤석열 씨는 그 범죄의 역사입니다.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에 그냥 연속선상에 있어요. 뭐 너무나 알려진 그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문제 무마해준 건서부터 뭐 윤대진 변호사법 위반서부터 처갓집 양평에서 뒤봐준 것서부터 뭐 모든 게 범죄 드러난 것만이에요. 예? 김만배가 누님의 집을 사주는 것서부터 드러나는 것마다 범죄인데 경험적으로 살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 뒤굴인 게 어떤 게 밝혀져도 이렇게 승무마하고 저렇게 승무마하고 어떻게 엎어치기하고 돌려치기하고 재주피우니까 그냥 가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의외로 별 생각 없이 그냥 마구 질르면서 하루하루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도의 분석이라든지 앞날에 대한 전망에 따른 뭐 포석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터지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 아닐까? 터지는 대로 막으면서 산다?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제가 요새 궁금한 거 하나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거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할까요? 어떨까요? 아니, 이번에도 보니까 디올백이 그렇게 엄청난 일이 터져가지고 그걸 겨우 막고 나니까 공천개입 그거보다 더한 일이 또 터진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터지고 나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얘기할까? 뭐 평소에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하면서 일을 만들어 나갈까? 근데 이건 역시 추정의 여격인데 항상 선제적으로 김건희 씨가 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둘이 뭐 소살소살 의제를 놓고 상의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계속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공천에서 저 경남에 누구 빼고 누구 넣고 내 아는 사람 어떻게 하고 집은 어떻게 공사를 어디 맡겨서 하고 지금까지 문제라고 밝혀진 모든 게 뭐 부가 합심해서 상의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괴상한 인사들의 등용이 있잖아요. 이것도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 윤석열 씨의 의중이 작용은 하겠으나 그 방향성을 갖게 된 것 역시도 김건희 씨가 어느 순간 그쪽으로 확 경도되면서 계속 아, 이 사람 씁시다. 아, 저 사람은 민영사미는 꼭 어디 돈벌이 되는데 줘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마구 넣은 게 아닐까라는 추정이 들어요. 어떠세요? 저도 뭐 똑같은 생각인데요. 김건희 씨는
아, 두 가지 돈과 일하는 재미 요게 좀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하는 재미 그러니까 갑자기 좀 뭐 일을 많이 하고 아니, 계시는 거죠. 권력을 누리는 것도 권력 큰, 플레이하는 예. 재미. 예, 그것도 이제 큰 일인 거고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를 운영해 봤잖아요. 코바나 컨텐츠를 대한민국에 이제 적용시키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을 코바나 컨텐츠처럼 내가 아는 인맥들을 동원해서 요 사람은 민영삼 씨는 요거 잘할까 여기 보내고 누구는 여기 잘할까 요거 보내고 하는 그 재미. 아, 그런 재미에 저는 푹 빠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무난할 때는 혼자서 알아서 뭐 담당자들 불러서 지시도 내리기도 하고 대통령실이 가능하거든요. 수석이라든 비서관 통하면은 표시 안 나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조금 이 저글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이러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해결해 이렇게 하지 않는가 그런 짐작이 들어요. 아니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비선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식 라인에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홍보 쪽에도 있고 공보 쪽에도 있고 뭐 여러 라인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영부인이 되면 지금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조금 알아서 요거 좀 알아서 해봐 저거 좀 알아서 해봐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들어가는 거로 봐서 이 정권의 특징인데 그 두 부부가 다 똑같은데 뭐냐면 이 공적 마인드라는 게 거의 전무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단 이 대통령은 원래 공적 지위를 갖고 살아왔잖아요. 검사도 고위직을 역임하고 근데 실제로 그 일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 집단 안에서 그야말로 모든 걸 사사로이 하는 것 같아요. 친한 사람 올려주고 자기한테 등 돌리거나 마음에 안 드는 놈 쳐내고 근데 그걸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또 일이 흘러왔고 때론 그래서 좌천도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최고 자리까지 올라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김건희 씨는 원천적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푸는 비결을 아는 사람 같아요. 한국 사회는 다 연고로 푼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연고로 풀고 대통령실의 고위직도 자기랑 인적 고리를 맺어서 도와줄 사람 도와주고 보훈할 사람 보훈하고 올려줄 사람 올려주고 쳐낼 사람 쳐다 이 방식으로 해서 그걸 집약한 얘기가 후보 과정에서 윤석열 씨가 기자들의 질문 문답 중에 이런 얘기했었어요. 원래 대통령 선거란 패밀리 비즈니스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미국에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할 때는 전 가족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긍정적 의미로 쓰인 건데 이들 부부가 쓴 패밀리 비즈니스는 말 그대로 국정이 집안 사업인 거야. 집안 사업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김건희 씨가 보통 내기 아닌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전화 통화를 보면 많은 게 캐치가 되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 잘 안 하더라고. 이명숙 씨는 적의 진영이에요 이미. 그렇잖아요. 서울의 소리는 나를 공격하는 줄리를 터뜨리는 집단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핵심인 기자하고 내통을 하는데 자기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얘기 막 꺼내잖아요. 막 한다고. 그게 세상을 살아온 비법인 거예요. 내 사람을 만드는 어떤 열쇠를 알고 있는 거죠. 자기를 먼저 까내. 자기를 먼저 드러내. 그러면서 너무나 깊은 믿음을 줘. 그러면 인간은 이해관계의 동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상대방도 아 내가 내 소속보다 김건희를 잘 따르게 되면 내가 생기는 게 많지. 큰 게 되지. 이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익의 동물이다. 내가 저 애를 이렇게 온몸을 다해서 다 드러내고 이렇게 대신 보장할 수 있는 이익을 잘 이렇게 언지를 주면 얘는 내 거다. 그리고 그게 99%다가 성공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코바나 콘텐츠 과정에서 그 전시회 엄청나게 그 후원 많이 받은 거 금방 다 동치날 일들이거든요. 다 막아왔잖아요. 돈 엄청나게 받아 챙겼는데. 그러니까 홍라인 씨가 삼성하고 홍라인 씨가 너무나 괴롭혔다는 얘기를 난 직접 본인한테 막 들었거든요. 네. 나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사인이었으니까 상관없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진짜 입장 곤란해질 얘기들을 그냥 거침없이 막 했거든요. 나를 내 사람으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그 모습인 거죠. 아니 근데 참고삼아 지금 뭐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저기 김갑쌤은 저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 교류가 있었어요. 네.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특히 코바나 컨텐츠 사업할 때 그럴 때 왜냐면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사교계 여성들 이른바 고급 사교계 여성들 특히 문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특히 사회 인플루언서들 인플루언서들한테는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요. 네. 먼저 대시를 하고 그 중에 하나 한 분이 아마 김갑 선생님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밌는 거는 네. 대통령 부인이 돼서 사람들이 인지를 하니까 다 강자 입장에서 휘두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본인이 열심히 쫓아다니고 로비하고 잘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고.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히 사는 그럼 뭐 여자지? 저기 우리 근대화되는 과정에 백, 줄, 돈 이런 걸 쓸 줄 아는 사람 그렇죠.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걸 잘하는 사람.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린다 김도 있고 이순자도 있고 본인의 몸속에 최순실도 있고 다양한 이 뭐라고 합니까 능력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옛날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공빠리들한테 줄을 서야 할 때는 그쪽으로 섰고 그렇죠. 네. 돈 가진 사람한테 쓸 땐 그쪽으로 섰고 그렇죠. 지금은 검찰이 오히려 하는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된다. 네네. 여기 쓰다가 대통령까지 됐네. 그러니까 네.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김건희 여사가 그런 점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쭉 검사 생활을 하면서 온갖 캐비넷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밀들 또 밀고 땡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겠죠. 그러겠죠. 근데 두뇌의 지적 기능은 거의 마비된 상태인데 일종의 동물적 생존 본능. 내가 살기 위해서. 아니,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면 안 돼. 천천히 얘기하세요. 어디를 치고 두 사람의 지적 뭐라고 그러셨죠? 두 사람의 지적 활동은 완전히 정지된 상태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지성은 술에 의해서 마비된 상태로 보이는데 그 김건희 씨의 그 두뇌는 다른 게 비상하게 발달했죠.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전인격적 존재가 아니거든요. 어떤 측면만 고도로 발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가 중에는 너무나 무식한데 돈의 이 향방은 기가 막히게 딱, 그렇죠. 딱 짚어내면서 거대 자본을 형성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보면 개인적 미덕이 많아요. 엄청 이제 솔직하다든지 이웃을 잘 베푼다든지 하여튼 다 뭐가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생존 본능은 어마무시하게 높고 그다음에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거하고 다르게 국정을 맡았을 때 국가의 방향을 어떻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의존한 게 이제 고 시옷 그러니까 유튜버 그 머리 좋고 말 잘하는 사람들 확 쏠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한 대화를 내가 알거든. 상당히 진보적이었거든. 진보적이라기보다 진보의 언어를 썼거든. 노무현 대통령을 그냥 뭐 거의 눈물로 이렇게 칭송하고 그 길을 따르겠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충고한 게 있었어요. 윤석열 씨 대통령 되면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그랬지. 그 무식한 게 장점이 된다. 그러면 그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해서 그냥 가령 문재인 때 100을 썼으면 천이나 만을 때려 부어갖고 처음에 미친놈 소리 들어도 나중에 글로 먹고 살게 되니까 엄청난 치적이 된다. 그런 얘기하면 너무나 동감하고 진짜 그럴 것 같았어요. 웬걸 완전 반대가 돼서 지금 뭐 극으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선동된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국정에 대해서. 근데 두 사람이 그렇게 생존 본능이 강하고 실제로 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본인들의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두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대통령을 더 원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의 마음 상태는 그야말로 일을 저지르고 일을 덮고 이게 즐거워서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은 좀 두려움이나 아니면 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있겠죠. 그 불안이 대통령실에서 있겠죠.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만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술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오늘은 술 먹고 그다음에 김치찌개에 계란말이에서 맛있게 먹으면 오늘 하루 넘기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산다는 것은 이제 두려움이 있다라는 뜻인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이제 뭐 우리 인도 같은 데 가면 힌두교라는 게 이제 다신교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을 할 때 작은 일을 할 때는 작은 신의 힘이 필요해. 근데 조금 큰일 할 때마다 큰 신들의 힘이 필요해요. 이제는 마지막까지 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고 그다음에 사실은 전 세계가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까지 운을 만들어줬던 어떤 힘의 문제라든가
또는 인간적 네트워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는 왔다고 봐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두려움의 끝에서 현실에서 찾은 게 저는 미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게 잘해주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봤을 때 내가 국내 정치라든가 국내에서 실수하더라도 최후가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근데 저기 정권 초부터 그랬죠. 정권 초부터 형님을 하나 아니 저는 저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가 누구 하나를 잡지 못 않으면은 자기보다 좀 더 센 사람을 잡지 않으면은 좀 불안해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와이프한테 그렇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의존했던 것도 아마 그런 심리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상당히 저는 심리적으로 의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형님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미국을 먼저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표정만 봐도 이 불안에 잠식당한 영혼이라는 거 있죠. 그게 그냥 느껴져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반응은 뭐냐면 나쁜 일이 있을 때 얼굴이 안 좋아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가면의 얼굴들 같은 게 나는 겁내지 않아. 나는 두려울 게 없어. 이걸 끊임없이 보입니다.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나타난 첫 얼굴도 아 자신 있습니다 하면서 국정 브리핑인가 뭐 TV 앞에서 했죠.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불안한 사람들이 보이는 그야말로 그 생존 본능적 그 뭐 최후의 표정 같은 거 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 사람들도 여지껏 헤쳐온 세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윤석열 씨는 이 감옥살이에 대한 그 처참한 미래에 대한 상상을 안 해볼 수 없고 제 혼자 상상으로 김관진 씨는 끊임없이 조윤선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그 민낯에 조윤선은 대중 앞에서 아주 이쁜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감옥살이 하다가 이제 접견 나올 때 보니까 처참하거든. 화장기가 다 지워지니까 그 맨 얼굴이 너무 흉측했거든요. 그런 모습이 될 거를 떠올리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가만 잠깐만 요거 한 가지는 조윤선 저기 전임 그 수석 민낯으로 나올 때도 그렇게 흉측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모습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특히 이제 뭐 본인의 민낯을 보일 때의 두려움이 사실 민낯을 보인다는 게 자기의 생얼굴을 보인다는 거 특히 여성으로 생얼굴을 보인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뭐 사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아까 미국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현실적 존재로서의 최상에 있는 데가 이제 미국이고 비현실적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게 사람이 종교라든가 또는 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저는 같이 가는데 이게 계시처럼 하나에 만들어 주셨다고 봐요. 그럼 뭐냐? 네가 대통령을 하면서 꼭 한 가지는 해야 된다. 미국이라는 큰 형님, 세계를 이끄는 이 패권 국가와 관련해서 동북아의 안정적 질서를 통해서 한반도를 안전하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것만 해놓는다면 어떤 이 패권 국가로서의 안정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한편으로 보면 영적인 부분들, 신의 계시 이런 것들까지도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 라는 건 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야, 오늘 깜짝이야. 토론이 해상당해. 보완을 좀 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일단 주술적 끌림은 틀림없습니다. 그 증거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게 진중권 씨예요. 진중권이가 김건희랑 통화를 뭐 50분인가 했는데 의대생 증원 2,000명에 대해서 완강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합니다. 대통령인 남편이 2,000명을 막 주장을 했는데 부인이 그거에 대해서 거론할 외부인과 얘기할 일이 있으면 이게 정상이거든. 아, 우리 남편 너무 고집스러워요. 구태여 뭐 2,000명이에요. 글쎄, 조금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상식일 텐데 2,000명을 고수하는 거에 완강한 게 김건희였던 건 뭘 의미하느냐. 게시를 받았다는 거지. 2,000명이라는 숫자를 김건희가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그 주위의 점쟁이들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계속되는 그런 것들. 손바닥에 왕자 그리고 나면 대통령 된다 해서 왕자 그리게 한 것도 부인이고 이외에 이해 안 가는 많은 이 행동들이 점쟁이가 이렇게 해야만 된다. 8월에는 물가에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의 그 주술적 지시에 맹종하는 것. 왜냐하면 내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걸로 계속 자기가 잘 됐다고 믿으니까 이게 하나 있고 미국에 기댄다는 점은 좀 다르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김태호라든지 국가안보 전략실에 전략적 뒷받침이 있는 것 같은데
가령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말든다고 해서 미국이 무슨 이유로 윤석열 정권의 권력을 보장해 줄 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미국의 지시를 따른다는 것 중에 핵심은 결국은 동북아 신군사 재편하냐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고 북중로 하고 대립구도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보수 세력 전체를 일관한 흐름은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한반도가 평화적 평화 기조가 되면 민주정부가 득세하더라예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계속 집권하려면 전쟁 위기가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쟁 위기에 나서줄 대행자는 일본이지. 한국 정부는 못한단 말이에요. 군소 통수권도 없고. 그런데 일본에게 많은 이권과 영토를 넘겨주는 대가로 일본 정부는 언제든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휴전선 근방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할 수도 있고 독도 근처에서 뭘 할 수도 있고 뭔 짓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 일본 자민당 정부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보수 정부가 집권하는 게 100배는 날 거 아닙니까? 서로 이해관계에 딜이 이루어질 테니까. 반면에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다 딱 맞서는 정권들이니까 민정부 안 온단 안 원한단 말이에요. 대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그 안보적 지형도를 그렇게 바꿔놔야만 우리가 퇴임 후에도 안전합니다. 계속 집권할 수 있습니다를 이 안보 전략가들 김태호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계속 주입을 했기 때문에 일본하고의 밀착, 미국의 관계가 다 그 배경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겠는가. 네. 저는 거기에 네. 김태호의 어쨌든 간에 논리 구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논리 구조를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의 뒷받침도 또 같이 연결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좀 두려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미국의 이 근본주의적인 보수파들이 이런 나라거든요. 미국을 신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뭐 이 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사상에 의해 가지고 인간이 만드는 최고의 정치 행태를 만들어낸 나라가 미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상당히 근본주의적,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네.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들이 김태호를 통해서 또는 김건희 씨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금방 말씀하신 동북아의 이 군사적 재편과 그 영적인 부분들을 연결시킬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뭐 천공이라든가 이런 수준의 무속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 기독교적 원리일 수도 있고요. 그 보수주의적인 이런 것들까지 갖고 와가지고 동북아가 안보정세와 연결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까지 저는 해봐요, 네, 진짜. 네. 아니 뭐냐면 저는 뭐 거기까지 나가진 않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그러니까 앵간한 그냥 논리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2천 명 계속해서 이렇게 푸시했다가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도 아는데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있었고 근데 총선 앞두고 나서도 4월 1일 날 그냥 밀어붙인단 말이죠. 저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는 구석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김건희 여사나 뭔가 딴 거에 뭔가 이거를 밀어붙여야지 이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맹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저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그런 두려움과 한쪽에서는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무엇에 대한 맹신 또는 믿음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나왔던 이런 계엄의 위험성 그동안은 사실은 전쟁의 위험성이 좀 얘기됐잖아요. 그런데 전쟁은 미국이 막아줄 거다 이런 정도가 있었는데 계엄이 나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막 충동적인 어떤 폭력성에 뭐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위험이 드십니까? 계엄 충동은 그 기본이에요. 계엄 충동은 저는 아니, 옵션 중에 그건 계속되는 겁니다. 박근혜 네. 때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그다음에 그들도 이제 과거사를 짚어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계엄을 뭐 함부로 발동하겠다는 게 아니라 계엄의 방식으로 통치 연장을 할 수도 있고 뭐 민심을 잡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 윤석열 정부 정권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반대편에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네, 어떻게 하고 있는데 네. 아니 그 동시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지난 몇 개월 동안 혹은 1, 2년 동안에 민주당이 제일 잘한 일이 계엄에 대한 경고를 선제적으로 치고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사전 봉쇄를 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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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잘한 일. 저도 그 상황. 그래서 저도 라디오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비난하는 사람들 있죠. 아, 증거도 없고
근거 내봐. 계엄이 언제 발동된다고. 또 친민주당적 저기들도 섣불렀다. 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뭐 온갖 얘기. 이나 다 사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계엄 발동서를 김민석과 이 대표가 질러버린 건요. 정말 시의적절했던 거예요. 예, 그들로서는 일종의 예봉을 꺾인 상태. 반발도 별로 못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완전히 100% 근거 없는 거였다면요. 저쪽이 국가 변란 어쩌고 하면서 한 100명 정도 검사를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수사 뭐 살벌한 정국으로 반국가 사회, 반국가 사회 예, 그렇게 몰고 가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분명히 나는 장담컨대 민주당의 최상층부 몇몇은 아주 미약한 거라도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치고 나오면 국민을 향해서 꺼낼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의 계엄이라는 것은 정권 연장 차원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신의 나라의 형제가 되어가지고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고 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니 너무 무서워.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미국이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야? 좀 들어봐요. 그 전쟁 계엄이라는 게 미국하고 다 관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비상 계엄은 미국의 실제로 뭐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은 미국의 그 동의 없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뭔가 하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뭐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한미일 삼국 동맹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동북아판 나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해가지고. 실제로 윤석열은 정권 연장의 수준이 아니라 나는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는 거야. 미국이 50년 동안 한국에 요구했던 걸 한 방에 해준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뭐 독자적인 뭐 자주국방이 어떻고 이런 거 했던 거와 관계없이 완벽하게 이제는 안보 문제를 해결해버린 사람. 보수의 영원한 이상향을 만들어내는 사람. 딱 저는 결정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두려워요. 저는. 그래서 내년이 무섭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 계엄에 대해서 옐로카드를 수백 장을 꺼내도 되고 그래야지 나중에 레드카드를 그나마 제때 쓸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저도 좀 무서운 게 솔직히 우리한테 일어났던 계엄이나 쿠데타가 다 미국이 정권이 좀 불안할 때 교체기였어. 정권 교체기 항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불안할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래서 정말 더 무서워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되고 났으면은 그러면 우리의 시민사회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민주당 그리고 뭐 다른 야당 세력 뭐 이 부분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여대 야소의 국면 아닙니까? 근데 국회가 상당히 무력화돼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의 지금 국회가 역할이나. 무력한 게 아니라 너무나 힘이 활력 있게 돌아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꼭 따내야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이건 이제 과정 중인데 박지영 선생처럼 이제 정당의 현장 안에 있던 분들은 더 많은 걸 느낄 것 같아. 근데 저는 이제 외부 사람이에요. 저로서는 뭘 느끼냐면 난 민주당이 그러니까 야당이 이래본 적이 유사일에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집권 세력 외에 그 반대 세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정당은 상대적으로 언제나 취약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민사회라고 부르지만 뭐 옛날 용어를 쓰자면 뭐 제야도 될 것이고 범민주 세력도 있고 지식인 동네 따로 있고 뭐 노동자 그룹들 따로 있고 이렇게 사분오늘 돼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야당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야당이 이제 다른 세력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지금은요 모든 야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력의 최종 플랫폼이 민주당이고 그 플랫폼 중에 플랫폼이 이재명을 통로로 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일원화된 천하평정의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치라는 게 뭔가 하고 들여다본 이래 김대중도 못한 거고 노무현도 못한 거고 그렇습니다. 누구도 못했는데 물론 상황의 산물이겠죠. 난 뭐 이재명 대표 이렇게 뭐 꼭 위대해서만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시민사회나 단체가 허약해져서 그런 측면도 많다고 생각하나 어쨌든 신망받는 최종 플랫폼으로 지금 민주당이라는 야당이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 모두가 거길 쳐다보고 있어요. 민주당 최고위를 사람들이 유튜브로 맨날 보지 어디 노동단체나 어디 시민사회 세력이 뭐 하는 거 그거 지금 귀담아 안 듣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상황 전개예요. 놀라운 상황 전개에 대해서 평소에 민주당의 아주 내부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박 부원장님께서는
사실 지금 시민사회 세력이 너무 약화돼 있고 이른바 제야가 좀 약화되고 민주당에 정말 당원 규모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힘이 모여 있어서 오히려 위험해지는 국면도 없지 않다 이런 걸 그 이야기를 자주 드렸죠. 자주 하시는데 네. 민주당이 너무 커요. 민주당이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이 말씀하신 시민사회와 제야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이게 무너지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좀 더 저는 더 두려운 상황인데 사실 여기에서 좀 남 탓을 좀 하고 싶어요. 남 탓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가 문재인 정부 탓을 좀 하고 싶고 두 번째가 결국은 이게 국회 영역에 있다라는 탓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100만 명 이상이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만들어준 정부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개혁의 성과를 냈어야 돼요. 근데 강력한 개혁의 성과를 못 낸 거야.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이 촛불 세력을 다 받아 안았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마지막에 이 김무성, 유승민도 촛불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못 안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떡하다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칼을 써서 보수를 괴멸시켰는데 보수가 괴멸되고 나니까 보수보다도 못한 엉터리 집단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 거예요. 상대를 죽여서는 안 돼. 상대의 잘못된 오른쪽 날개를 치유를 해줬어야 되는데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리니까 이상한 뭐 기계충 비슷한 이 날개 달고 이상한 날개가 와가지고 집권해버린 거예요.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다시금 100만 명이 촛불 들고 나갈 의욕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빠져있는 딜레마인데 우리는 정당인가 국회인가 입법부인가 이게 애매하고 오묘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민주당은 정당이다. 그럼 정당은 권력 획득이 목표고 원래 정당이라는 것의 뿌리가 수단 방법을 거리지 않고 탈취해와야 돼요. 그럼 지금 민주당이 당원이 120만 명이에요. 120만 명 당원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타도투쟁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국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입법의 영역에 의회의 영역에 와 있으니까 행정부가 저렇게 깽판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으니까 민생에 끄트머리라도 잡고 지켜야 되는 거야 지금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 민주당이 해야 될 일 정당의 역할이면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괜찮은데 국회의 역할이라는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발목 잡혀가지고 이 국민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중적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 있잖아요. 바깥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제 푸시하고 강조해야 될 건 뭐냐면 원래 정상적인 정당 활동이며 그 의회 구도 안에서는 이 룰이 있고 선이 있어요. 그 안에서 민주적인 대결 구도로 다음 선거를 대비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시민, 너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그걸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하냐면 너무나 빠른 이 정권 붕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빠른 붕괴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민주당이 득점을 많이 해서 3년쯤 지난 다음 때 대선 때 우리가 먹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럼 왜 그러느냐. 이러다 나라 망하겠구나.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진짜 맞는데 이 말씀이 또 이제 하나 좀 부딪히는 게 뭔가 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어요. 네네. 박근혜 정부가 망하게 했던 수준하고 차원이 달라요.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권력의 핵심부의 진짜 극소수 일부가 뭐 최순실 같은 사람이 해먹는 구조. 이거지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거야. 붕괴되고 있는데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과정이 하루 이틀 만에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뭐 의료 기둥도 무너지고 기재부의 뭐 재정 기둥도 무너지고 산업 정책도 무너지고 이러니까 지금 야당이 국회라는 영역을 통해서 그걸 가서 기둥 받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국회, 쉽게 말씀드리면은 야당이 윤석열 정부라고 하지만 그 밑에 관료들은 관계없이 돌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국회에 데려와서 다그치기도 하고 이 선의의 어떤 조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국가가 억지로 지금 굴러가는 구조예요. 여기는 사실은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당장 나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100만 명 모아가지고 윤석열 끄집어 내리면 할 것 같은데 이게 지난한 과정일 것 같으니까 국정을 팽개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추석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 지난 총선 이후에 이제 사실 많은 국민들이 뭔가가 달라지기를 기대했다가 지금 말하자면은 이제 좀 지쳐가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폭염이 지나고 추석이 지나면 뭔가가 생길 것 같아요. 찬바람이 불면.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저는 솔직히 이재명 대표의 성향하고도 좀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워낙 민생 위주의 정치인이고 그리고 특히
특히 거대 야당이니까 사실은 어떻게 움직이기가 참 어려운 이런 문제도 안고 있어서 사실 이런 시점에 좀 다른 모멘텀이 좀 생겨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령 예컨대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역할을 아니면은 저기 시민사회라든가 뭐 이렇게 역할을 왜냐하면 나보다 누님이신데 네. 왜 이렇게 조급합니까? 아니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 두려운 게 우리는 한 시간 안에 다 끝나야 돼요. 아니 난 두려운 게 그 지휘부들이 필요해 한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때 시민들이 못 참아주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속에서 더 많은 뒷거래와 뭐 이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때로는 정말 한동훈하고 손잡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런 그 박근혜 물러나는 것만 봐도 그랬잖아요. 박근혜를 민주당이 몰아냈나? 김무성이 몰아냈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그래도 다행인 건 이재명이 적당히 타협하고 뒷거래하는 놈 놈이 된다.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너무, 신뢰하잖아요. 너무 신뢰가 됩니다. 근데 전략적 유연성을 보였을 때 시민사회가 그걸 그러니까 좀 풀어놔줘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최고인으로 구성된 사람들은 내가 또다시 3선 해야지, 4선 해야지, 미국에는 장관도 해보고 뭐 이게 아니라 지금 역사적 어떤 사명감이 매우 매우 고양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순진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일이 터질까는 우리가 태블릿 PC와 최순실을 상상이나 했냐고 저기까지는 생각을 했죠. 최순실 남편 누구야? 정윤회. 정윤회 네. 때부터 야 이거 정윤회 플러스 균열이. 십상시 네. 뭐 여기까지 있었죠. 십상시 얘기하면 내가 이준석을 꼭 얘기를 해야 되는 나중 얘기고 하여튼 그런데 그 명확하게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을 떠받치고 있는 게 그래도 공무원 조직하고 공무원 상층부지 집권당은 그래도 떠받침이 되고 있잖아요. 20%대가 떨어져서 17, 18, 뭐 16, 이 지지율이 루틴이 되면 반드시 공무원 조직의 항명 파동이 일어날 겁니다. 양심선언. 벌써 많이 일어나고 있죠. 고발, 항명.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해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도화선처럼 무시무시하게 타오르는 일이 돼요. 우리가 태블릿 때 한번 경험했지만 전 언론이 그걸 받았으면서 캐기 시작하면 나중에 보면 야 이건 문제가 이럴 수가 있나까지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가 시작된 게 한 7월쯤 시작돼서 이제 두 달 석 달 이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국정은 거의 마비 상태라고 저는 보이거든. 하부 조직은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지지율이 현재 23%로 버텨주는데 이걸 반전시킬 카드가 저들에게 있는가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근데 희망 회로를 돌렸을 때 20% 이하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한 상당한 기간 유지가 된다면 이거는 일이 나도 그걸로 난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지금 해석하시는 거는 지금이 네. 당시에 태블릿 PC가 나오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초반의 지지율 네. 그때라고 생각하시는 건 앞으로 5, 6개월은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렇죠. 제가 이제 여기에 아무도 안 한 이야기 저 혼자 주장하는 이야기 하나 있잖아요. 네. 박근혜 탄핵의 결정적 공신 중에 한 명이 반기문이다. 네네. 네. 그 이야기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안이 있어서 이제 박근혜 지지율이 공기가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갈 풍선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왔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박근혜 지지율이나 윤석열 지지율이 빠져나와서 절대 민주당으로 안 오거든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0%도 안 됐어요. 근데도 그럼 박근혜 지지율이 빠져나와준 거야. 그게 어디로 갔냐면은 반기문으로도 가고 김무성으로도 가고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아닌 윤석열의 지지율을 흡수해줄 대체자가 필요한 거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게, 그래서는 뭐, 이준석한테도 기대를 해보고, 한동훈한테 기대를 해보고, 조국 대표한테도 기대를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그런 역할들을 못 해주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괜찮은 보수가 빠져나갈 공간이 열려야 된다. 라는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거는
우리가 좀 도와줘야 돼요. 참 표현이 그렇지만 뭐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아 지금 요새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어르고 달래고 그렇죠. 뭔가 힘을 좀 키우게 하려고 열심히 이재명 대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실력이 너무 안 돼. 실력이 너무 안 되는 게 자기 세력이 너무 없고 네네네.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안에서도 왜냐하면 네네. 솔직히 정치적인 좀 배짱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서 좀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고 대통령이 자기 빼고 나머지 최고위원 데리고 가서 만찬하고 그러면은 좀 들이받고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배짱이 없어. 정치적 자질이라는 측면에서 판정을 내리면요. 윤석열과 한동훈을 평가하면 윤석열이 훨씬 난 사람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중적 호소력도 있고 무식한 얘기인데 있어요. 아줌마한테 맥혀요. 아줌마들은 뭐 사람이 두리두리한 게 믿음직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한동훈은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몰라. 독재적 성향을 가진 집단에서는 터프한 사람이 먹습니다. 네. 저기 뭐 엘친이라든가 저 누구야 뭐 푸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먹히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박진영 부원장님 얘기 듣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뭔가 이 정권의 바람이 꽤 빠져서 다른 데로 옮겨갈 뭐가 있어야지 될 것 같다는 여기에 생각인데 또 하나 빠지는 우리가 대안이 있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뭔가면요. 이건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법사위에 왜 민주당 22대 현직 최고위원들이 다 들어갔을까요? 아유 최고위원 되려고. 아니요. 최고위원 들려고 장경 때도 들어갔고 서영교도 들어갔고 정청래도 들어갔고 당시 최고위원들이 다 법사위로 들어갔거든요. 요거 진짜 내면의 이야기인데 믿고 실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의원님한테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왜 국정조사 안 하느냐. 왜 저 전부 다 특검 몰빵놀이냐. 특검은 결국은 검사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가 하는 건 뭐냐. 국정조사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탐정처럼 하고 증거 찾아내고 논리적 추론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안 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민주당에서 수박이라는 의원들을 이제 청산을 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썩은 물이 흘러가면은 새로운 물이 오는데 새로운 물이 그냥 맑은 물만 와서는 되는 게 아니야. 플랑크톤도 풍부하고 물고기를 충분히 담고 왔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숙성되거나 실력이 못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련하고 조련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아직에 그렇게 층이 부족한 거죠. 않다. 부족한 거죠. 그 얘기는 또 한편으로 놔두고요. 그것도 저는 뭐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박재영 교수가 훨씬 정확히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안타까움은 있겠죠. 다만 이제 국가는 대통령. 야당은 당대표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 맥락 속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한테는 제가 좀 강력하게 요청할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자잘한 거 많이 얘기하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영삼한테만 좀 배워요. 군정정식 뭐 하나 구호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가 국정의 대체자다를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세부 전략을 자꾸 노출해갖고 사람들 헷갈리게 해요. 근데 나는 두 가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무서운 통치자가 될 거라는 걸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이건 보수도 설득해요. 정말 문재인한테 학을 띈 겁니다. 장기가 썩어 들어갔는데 화장 분칠했어요. 향수 퐁퐁 풍긴 거예요. 제가 그거를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수사받고 몰린 사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에 전형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노무현, 하나. 노무현 주먹으로 쳐맞아가면서 FTA 추진하고 파병하고 그런 거 우리 다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혁이란 말 더 이상 쓰지 말자고 그냥 편의상 혁신이라고 합시다. 확 바꾸는 걸로 혁신과 또 하나가 반드시 이건 있어요. 반드시 내가 대통령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하나는 경제제도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성장의 체험이 너무 강인해서 그래서 박정희를 추종하고 그래서 전두환까지도 용서가 되는 게 성장의 체험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성장의 신화를 한 번 더 쓰지 않으면요. 중진국으로 그냥 추락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어디로 어느 구멍으로 성장 제도가 갈지는 이미 다 긴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사회혁신을 정말로 무섭게 할 거라는 것과 제도약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국가 에너지를 활용할 거라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강력하게 보이면서 지금의 지지율보다 압도적인 더 위력을 받는 처신을 해달라고. 최근에 지지율에 관련된 거 보면 상당히 높아서 과반이 벌써 넘었죠. 53%, 55%까지 나왔는데. 어떤 여론조사에 따라 다 다른데. 아니, 굉장히 다른데 이거 한 가지는 있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도 또는 중도 쪽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저 친구는 독해. 저 친구는 쓸모가 많아. 요거로 해가지고 뭔가를 기대해 볼 만한 일을 잘할 것 같아. 일을 잘할 것 같아. 네. 하여튼간에 끝까지 해내겠어. 이거에 대한 그 기대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게 지금 지지율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아마 김갑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그거를 구체화해서 딱 이름 지어질 정도의 그거로 만들어내는 거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네. 희망을 갖는 리더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가. 그럼요. 그러니까 아직 한국은 희망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게 이재명으로 단일 대우를 갖춘 그 존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 그렇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안철수가 야당의 당대표고 김한길이 뭐 책사고 뭐 이쯤인 야당이 지금 현재라고 생각을 해봐요. 국회의장은 김진표 같은 사람이 하고 있고 그러면 그냥 나중에 다 손 놔버립니다. 대중들이 정치 선화도 안 봐요. 그냥 섹스, 뭐 오락, 뭐 예능 이런 걸로 다 빠질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눈에 불을 켜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솔직히는 이제 저는 약간은 걱정이 너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가 너무 일찍 굉장히 많이 모아지는 것 같아서 좀 위험해진다. 그럼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뭐 이쪽을 분열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데 이럴 때 다른 이른바 지도자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나 또 우리 김갑 선생님 굉장히 사랑하시는 또 이준석 아니 조국 대표는 아니 딴 사람은 얘기할 거리의 사람이 없어요. 네네. 김동연 지사나 이런 분들이 네. 좀 아쉽더라고.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정도겠지. 네. 2% 언제나 2%인 사람. 네. 근데 조국 대표는 그 전에 그 400만 조회수 나온 좌담회에 내 손을 갖고 간곡히 술 좀 마시자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는데 내가 되게 후회되는 게 정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아, 술 안 드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연락이 안 오는데 내가 뭐 전화를. 아니, 그렇지. 아니, 뭐 술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하시고 싶은 말은 뭔지 알아, 저는. 자기 욕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조국한테 부여된 게. 맞습니다. 또 신원이 아니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걸 되갚음하겠어. 이 신원이 아니라 그냥 한국을 책임지는 모습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농담하고 그러잖아. 개헌에서 8년짜리 대통령 이재명 부통령 조국 하면 맞다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조국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문재인하고의 공개적이고 아주 노골적인 단절을 선언을 했었어야 돼요. 새로운 출발로. 그냥 독립. 저는 그냥 독립. 그러면 자기. 참 쉽지 않죠. 단절을 말고 독립. 아니 그러면 자기 기반이 없어지니 뭐니 하는데. 아예 그렇진 않고요. 지금 친문 친명이라는 말은 되게 틀린 말이에요. 친문이 친명된 거예요. 안에 극성 분자들이 좀 있겠지. 그거는 그냥 거품같이 있는 거고 실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떠받치는 대다수는 김대중 찍었다가 노무현 찍었다가 정동영 때 기권했다가 그다음에 문재인 찍었다가 이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바로 내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대다수인데 뭐냐면 그 이재명 대체제가 뒷받침되고 있고 대체 정당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민주당으로 흡수되지 않는 것들이 항상 예비되어 있는 건 중요해서 조국의 역할이 있다고요. 그런데 네. 이게 문재인 후신, 문재인 똘마니 이 분위기를 계속 못 끊는 아 그게 그렇게 안 될까?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네. 조국 대표님 좋아하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대체자 되게 어렵다. 되게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고. 타이밍 좀 약간 다른 타이밍일 수 있잖아. 아니 저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거시적인 것에 조금 약한 편인데 조국 대표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문학소년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문학소년이 엄청나게
탄압받고 탄압받고 저기 뭐야 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이 뭐라고 하면 강하게 내가 저항해야 되겠다는 거 싸우려고 하는 사람 아직 이런 느낌밖에 저는 못 받았어요. 우리 빨가벗고 무슨 얘기도 하는 얘기니까 정말 하기 싫은 상상 한번 해봅시다. 갑자기 무슨 소리 지금 지난 1월에 지난 1월에 이재명 대표 진짜 칼 맞고 죽을 뻔했어요. 네. 그때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로 대체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생각하기에 이재명 하나 정치적으로 죽여놓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리 더러운 이걸 씌워도 이제 안 돼. 그동안 다 봤으니까 그냥 정치적 모함이라는 건 알아. 근데 물리적으로 감옥에 가둬버리면 진짜 난감해지긴 해요. 근데 어쨌든 야권에 대체제가 없는데 박진영 교수처럼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조국을 판단하길 문학소년이라 이래버리면 진짜 희망이 없긴 없는데. 아, 그렇게까지 판단하실 분은 아닌 뭐 것 같고. 좀 스타일을 좀 바꿔야죠. 아니 그러니까 결국 정치인은 정치 경제 사회 체제 이런 데 관심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조국혁신당이라는 게 만든 이유가 검찰개혁당이잖아요. 단일 주재 정당이고. 이걸 단일 중대로해서 싸움을 하기 위한 정당이지 돌격대 정당인 거지 이게 집권을 위한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는 민주당한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요. 정치 구조의 변화의 문제, 그다음에 거시 경제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큰 지도가자가 되는 거고 사실 쉽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그런 거 생각보다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쟁의 병행 발전, 남북 평화 협력 이거 외우잖아요. 그걸로 대통령 된 거예요. Y선은 군정 종식, 노무현 대통령 상식이 통하는 나라. 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도 있잖아. 3년은 너무 길다. 아, 3년 길고 난 뒤에 뭐 할 건지 안 글쎄. 보이잖아. 글쎄. 네, 아, 그거는. 왜냐면 네. 본인이 스스로 대안으로 나선 게 아니니까. 아니, 근데 지금 말씀에 대안 돼야 돼요. 동의하지만 난 조국은 검사 정권 조기 퇴출 이것만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으로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역할이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켜서 우리는 무슨 짓이든 하겠다. 근데 그 의지는 보이는데 그러기 위한 자원의 사람들이 너무나 곱고 엘리트들이야. 지금 스타일이 너무 문학적이에요. 아름답고. 너무 엘리트들이야. 아니 왜 이래. 내가, 아니, 제가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을 제가 비호해야 될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은 저기 머리에 참 빨간 홍건적 띠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상심 지키고 저기 막 이상한 저기 뭐 작두 도끼도 이런 건 지금 뛰쳐나와야 되는 원래 그래야 그 역할인데 네. 천하의 엘리트들이 앉아있으니 그 구글 갔다 오신 구글에서 오신 분 있죠? 비례대표 1번 하신 분. 너무나 인격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정말 싸우고 공격하는 게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네. 해야 돼. 네. 상임위에서 모습을 보면 너무 안쓰러운 거야. 자기한테 부여된 롤이 있는데 네. 그 성정에 너무 안 맞는 거야. 이 네. 사람은 이론가이고 정책가가 맞는 거지. 사실 여당의 비례대표가 훨씬 더 어울리는데 나머지 다 그래. 잘 아셔. 아니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은 좀 이런 부분을 본인들도 한번 의식하고 있을 거고요. 굉장히 뼈 아프게 생각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 많이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워낙 정당이 이제 저는 이제 조국 네. 대표 보고 대체제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대체제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치 경제라는 국가의 아주 거시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토론에 제가 이제 뭐 한 가지 하면 제가 이거 스펙스에 제안해 가지고 했는데요. 네네. 보통 이거 스펙스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거는 정말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정말 헉헉헉헉 돼요. 그리고 그거 누가 잘못돼서 뭐 했어 이거 얘기만이라도 하는데 저도 추석 때만은 좀 이렇게 조금 크게 심호흡하고 뭔가 좀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거 하다 보니까 불끈불끈 아 이거는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좀 더 자극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서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그런 자극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고요. 네네. 또 다음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 플러스 안으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